이제 그 부동산 투자를 이제 여쭤볼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를 알면은 이제 그래도 좀 반복되는 패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이제 미래 예측이 좀 용이해지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알수 있잖아요. 네. 그 책에 또 친절하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동산 특이점들을 또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시기를 나눠가지고 2008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이전 그 네. 사태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부동산 뭐 특이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가격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GDP를 따라가는 GDP를 거거든요. 따라간다. 결국엔 GDP를 따라가요. 그리고 GDP는 물가 CPI라고 하죠. 물가를 따라가고요. 그리고 그 물가는 여러분의 임금 인상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GDP와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거든요. 결국엔 시차가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GDP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50년대부터 성장을 쭉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GDP가 집값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집값은 계속 올랐어요, 50년 동안. 근데 중간중간 크게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70년대 1차 오일쇼크, 뭐 80년대 초 2차 오일쇼크, 그 다음에 90년대 IMF, 2008년 금융위 이런 게 있죠. 굵직굵직한 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전국이 영향을 받는 거. 지금 같은 상황. 반면에 지역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있어요. 공급 물량이 많을 때.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은 1기 신도시 지어졌을 때. 90년대 초반에. 그래서 보면 부동산 투자는 되게 쉬운 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면 정말 쉽다니까. 왜냐면 주식은 막 이러는데,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도 개별 종목은 막 이러잖아요. 부동산은, 그래? 그럼 GDP대로 진짜로 집값이 오르나? 우리나라 보고. 다른 나라들 봐요. 일본도 봐도 돼요, 심지어 이거는. 일본은 약간 부동산계의 이단한데. 다른 나라 봤더니 다 GDP 따라가네, 집값은. 그럼 이건 진리. 그리고 앞으로 GDP가 우리나라가 오를까, 떨어질 거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쵸. 그쵸? 그거 되게 쉬운 거야, 부동산 투자는, 이거는. 내가 자꾸 모르는 거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큰 거. 그래, 그럼 10년 동안 GDP 오르나? 뭐 국제 IMF, OECD, 뭐 노무라 증권, 골드만삭스, 우리나라 기재부 이런 데서 보고서 나오거든요. 한국은행 똑똑한 분들, 저 같은 사람 말고 진짜 똑똑한 분들.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뭐 10년 뒤에 세계 7위까지 간다 이런 얘기 많아요. 먼 미래는 저출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한 가지 단서가 있죠. 네, 그렇죠. 근데 내가 먼 미래는 상관없고 난 10년 동안 오르면 되잖아. 그때 팔면 되지 뭐. 그래, 그럼 10년 동안은 경제가 반내고 오르겠네? 그럼 언제 떨어졌을까? 뭐, 큰 위기 때 떨어졌다면서요. 그럼 지금은 금리 인상 때문에 IMF 올 수도 있다며, 그럼 조심해야겠구나. 그럼 지금 투자 안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공급이 막 많은 시기에 떨어졌다면서요. 그럼 지인, 뭐, 아실 이런 데 가면 공급량 다 나오거든요. 앱 어플리케이션 가면. 그래, 그럼 대구는 공급이 되게 많네, 앞으로 3년 동안? 그럼 안 사면 되죠. 외부 여건도 안 되는데 공급도 많아. 근데 서울은 공급이 되게 없네? 그럼 서울은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면 가급적 내가 내 집 마련 준비가 됐다면 사는 방향이 좋겠구나. 그렇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안 되는, 집값 떨어진다 되잖아요. 그런데 안 사면 되겠네? 대도시만 사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 하면 되거든요. 2008년 이전까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부동산은 경제 성장을 따라서 꾸준히 우상향을 했고 주식에 비해서도 다른 어떤 투자 상품보다 훨씬 하락하는 시기가 적고 짧아요, 그 기간이. 근데 과도하게 오른 지역. IMF 때 전국 집값 15% 떨어졌어요. 1억짜리가 1,500만 원 떨어진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서울의 특정 지역은 막 50% 반토막 났거든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미래 가치로 올라가는 거. 네. 재개발, 막 재건축 이런 거. 아니면 막 투기 수요로 올라가는 거. GTX 생긴다 했는데 안 생겨. 그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그런 것들을 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이라는 거는 큰 위기나 큰 위기가 와도 한 1년 정도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뿐이고 우리 IMF 왔다는 97년 1999년부터 서울 부동산 집값 상승했습니다. 1999년은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대우그룹이 부도 처리되는 해예요. 그때 무슨 야 이제 IMF 다 이겼다 돈 잘 번다 이 시기가 아니고 야 IMF 이제 한숨 돌렸지 또 언제 올지 몰라 맨날 뉴스 틀면 부도 났다 그러고
야, 투자 같은 거 하면 안 돼. 근데 그때부터 서울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인 일시적인 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항상 부동산 내 집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아, 그럼 그 시기 때 어땠을 때 집값이 떨어졌나? 어떤 유형의 집들이 많이 떨어졌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8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어떤 특이점도 있었나요? 이때는 네. 2008 금융위기 글로벌 위기가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절반의 사실입니다. 그래요? 1년 정도 떨어졌어요, 진짜로. 근데 2009년부터 다시 올랐습니다. 서울 수도권도. 그러다가 네. 다시 크게 떨어지는데 네. 그거를 이제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른데 저는 좀 더 수요 공급 중심으로 본 사람이거든요. 참여정부 시절에 신도시, 이기 신도시들을 많이 짓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명박 아저씨가 됐던 2008 금융위기 이후, 뭐 2013년까지, 12년까지, 그때 막 서울에도 뉴타운이다, 반값 아파트다, 막 네, 엄청 지었거든요. 서울에 빌라, 잠실에 있는 제가 살던 빌라 매매 가격보다 네. 강남 세곡동에 33평 아파트 분양가가 더 쌌어요. 와. 잠실의 빌라보다 네. 시장가보다 신축 아파트, 강남 아파트 분양가가 쌌어요. 반값 아파트로. 그러니까 그런 게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었고 더 짓는다 그랬고 뉴타운이라고 신축 아파트가 막 지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경기도에는 이기 신도시 막 짓고 있고 네. 현재도 공급이 늘었는데 앞으로 공급이 더 많아. 네. 그리고 외부의 미국 경제 상황도 좀 안 좋아졌어. 그래서 사실은 9년 이후에 10년, 11년까지 은근히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버티다가 12년, 13년도에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2008년 이후로 떨어졌어. 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물린 분도 많죠. 네. 데드캣 바운스에 물려서. 그래서 경제 위기가 집값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지만 결국에 집값을 장기적으로 좀 4, 5년 정도 떨어뜨리는 건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압도적으로 많을 때. 아니면 뭐 경제 위기가 4, 5년 된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GDP가 안 늘어난다면. 그리고 규제가 뭐 계속 엄청나게 세다거나. 근데 규제도 결국엔 수요 공급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맨날 수요 공급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분들이. 제대로 된 분들은 수요 공급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 2008년에서 크게 2013년까지 서울 집값이 떨어졌다고 할 때 수도권이 네. 지방은 많이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고 대구, 부산, 뭐 광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실거래가. 특히 광주 같은 경우 2008년 이후로 2021년까지 거의 떨어진 해가 거의 없어요. 한 1, 2년 정도 중간에 잠깐. 거기 사시는 분들은 야 집값은 12년 동안 오르는 거야.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이 안 통해요. 거긴 맨날 올랐어.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지방에 오르는 지역이 있다고요. 집값이 꽤 많이. 이런 분들이 진짜 전문 투자자들이죠. 맨날 뭐 금리가 어쩌고 뭐 PIR이 어떻고 뭐 부동산 집값이 어떻고 우리는 맨날 그런 얘기를 할 때 진짜 투자자분들 굳이 지식이 엄청 많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맨날 저러고 있구나. 떨어지는 상황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특이점은 서울, 수도권, 지방이 함께 오르고 내리는 시장이 부동산은 보통 아닙니다. 그런 시절은 일시적이고 네. 보통 따로 움직여요. 그 따로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수요 공급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외부 요인보다 수요 공급이 훨씬 집값의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나치게 오른 경우는 또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돈이 또 투자자들은 딴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다르게 움직였다. 그런데 그 서울과 수도권이 문재인 정부 시기 때 네.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지난 그쵸. 정부 때. 저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네. 박근혜 정부 시기 때부터 많이 올랐어요. 2013년 여름이 정점이었고요. 네네. 그때부터 상승 반전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이전에 한 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값이 상승을 시작을 했어요. 저도 그때 투자를 했죠. 네네. 볼 거 다 보고. 네. 근데 그때까지도 미분양 막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서울에? 네. 우리 안 샀죠. 네, 그렇죠. 떨어질 거다. 네, 그렇죠. 사실은 공부한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공부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다 그랬잖아요. 야, 올라가다 떨어지는 거 맞추는 건 어려운데 떨어지다가 이제 거의 진짜 바닥 찍었다. 이거는 맞출 수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내가
진짜 최고 바닥은 못 잡겠지만 네. 언저리는 잡거든요. 그러니까 발목은 못 잡아도 무릎 정도는 잡을 수 있어요. 그 시기가 2013년 이후에 시작이 됐던 거고 2017년 정도 되면 문재인 정부 시기가 되면 우리 대중들이 인식하는 상승기. 네. 이제 우리들도 알아 이제. 직감 너무 많이 모르는 것 같다. 그렇죠? 네. 근데 그때도 공중파 SBS 틀면은 막 전문가분들 나와서 마지막 불꽃이다 소리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건 여러분 생각처럼 오래 하락기가 가지 않고요. 생각보다 이런 외부 여건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거 장기 하락을 3, 4년 만들어내는 건 공급이 많을 때 신축 아파트 짓는 게 많을 때 네. 그리고 수요 공급이 부족할 때는 그러니까 공급량이 깨졌을 때는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지 우리 GDP 그 다음에 일자리가 많은 곳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 교통이 좋아하는 곳에 집값은 오른다 그럼 우리는 사실 이 부동산 공부에서 내 집 마련 되게 쉬운 게 내가 지금 샀는데 안 올랐어요 근데 내가 싸게 샀으면은 내가 어차피 살 집 하나 있으니까 계속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나중에 언젠가 오르거든요 내가 이걸 잘 맞춰서 샀으면 그러니까 1주택 내 집 마련은 쉬운 거고 다주택은 어려운 게 내가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샀잖아요 네. 그럼 10년 뒤에 오르면 소용없죠 2년 뒤에 3년 뒤에 올라야 내가 수익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으로 2, 3년 뒤에 무조건 폭등할 거야 이건 맞추기 어려운데 네. 한 5, 6년 뒤에는 확실히 오를 거야 이건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그래서 2008년에서 2019년 사이에 네. 부동산은 13년부터 올랐고 사실은 서울의 공급량이 수도권에 많았기 때문에 떨어졌던 거다 2008 금융위기 때문에 떨어졌던 게 아니다 네. 그때는 금리 막 내려가는 집값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의 영향도 절대 여기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집값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상승 반전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하락을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가능한 영역이다 네. 그러면은 그 집값이 그 상승 반전을 일으킬 때 그러니까 집값이 바닥인 거죠 일종의 네. 뭐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나요?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한 세 가지 정도 말씀해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심리적으로 네. 집 사면 망한다 라고 네. 대중분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네. 아무도 부동산에 관심이 없고요. 부동산 강의 같은 거 들으러 가시면 네. 아무도 그 강의를 들으러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중들 감정적인 대중이 되지 말고 이성적인 개인이 돼야 되는데 군중과 개인의 차이는 뭐냐면 네. 군중은 내 생각이 감정적으로 내 주변 환경에 휘둘리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야 집 사면 안 돼 더 떨어질 거야. 네. 내가 판단 능력이 있으면 야 지금 되게 싸. 네. 거의 바닥이 다 온 것 같아. 이런 신호들 때문에.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떨어진가 보다. 나중에 살까? 그래서 가장 알기 쉬운 가장 좋은 신호. 네. 나가 집을 관심도 내가 없을 뿐 관심을 가졌을 때 다들 사지 말라고 한다. 근데 대부분은 그 집 사지 말라는 분들은 무주택자일 거예요. 집이 있는 분들은 지금 사는 거 괜찮지 않다라고 할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좀 더 이제 네. 객관적인 거는. 네, 네, 네. 매매가하고 전세가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집값은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라는 거는 네. 실제 집의 가치예요. 그 집에 내가 이 돈을 내고 거주할 비용이 있다. 네네. 여기 뭐 근데 매매가는 얼마든지 심리나 호재나 투기 수위에서 이게 널뛰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주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전세가는 이 기업에 벌어들이는 뭐 그 PER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돈을 잘 버는데 이 주가는 낮은 상태를 말하는 거 뭘까 기업의 본질 가치. 근데 매매가는 무슨 뭐 신약을 개발해서 막 이렇게 널뛰잖아요. 매매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동산 하락기가 오고 경제 위기고 공급이 수요 공급이 막 많다거나 하면 매매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얘는 뻥된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본질적인 가격으로 떨어져요. 근데 여기 때 공급량까지 많다면 전세가도 같이 떨어집니다. 지금 대구가 그래요. 세종이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 서울은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서울은 아직 전세가가 떨어졌다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전세가가 소폭씩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월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셋 중 하나 무조건 오르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은. 이건 되게 꿀팁이에요, 여러분. 네. 이건 강의에서 듣는 얘기인데, 예. 이거를 알면, 네. 대구는
매매가도 떨어져. 전세가도 떨어져. 월세가도 떨어져. 왜 그럴까요? 공급이 많으니까. 내가 이제 세입자 입장이에요. 네. 집을 살까 했더니 야, 다 떨어져. 지금 사면 많이 안 사겠죠. 매매 안 사요. 그렇죠. 그렇죠. 안 사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매매가는 떨어지죠. 떨어지죠. 네. 안 그래도 많이 짓고 있는데. 그쵸. 그럼 이제 전세나 월세를 택해야 네, 되잖아요. 그쵸. 전세를 살아보려고 했더니 금리가 엄청 올라서 월세가 이득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전세를 안 살죠. 네. 전세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싸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전세도 떨어져요. 월세를 살려고 봤더니 집주인이 제가 집주인이에요. 네. 아, 이게 월세 50만 원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표님. 미사 가야죠. 그러면 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죠. 네, 여기밖에 없나? 네, 그쵸. 근데 옆에 막, 더 싸. 막 지어지는 미분양 네. 나는 아파트들 집주인들이 제발 들어와주세요. 우리는 50만 원 깎아줄게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미쳤냐고 그래서 싼 데로 가겠죠. 그러니까 빈집이 막 자꾸 생기고 있잖아요. 공급을 네, 못하는 거. 네.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뭐 경제 여건도 어려운데 공급량도 넘쳐나니까 집도 안 사, 전세도 안 사러. 근데 월세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싸게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세, 매매, 월세가 다 떨어집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도 지금 그런데 공급량이 수도권까지 합치면은 공급이 수요 대비 적정하고요. 서울만 보면 공급이 엄청 부족해요. 실수요 대비. 네네. 1년에 필요한 수요가 인구의 몇 프로, 그런 객관적인 게 네, 있습니다. 네, 네. 보면은, 서울에 여러분이 보시면, 수도권을 보시면, 매매가도 하락을 하고 전세가도 조금씩 떨어지는데, 월세가는 작년 10월 정도 이후로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20만원, 30만원 잘 체감을 못하죠. 2억, 3억 오르는 거 확 와닿지만.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나비 효과로 와요. 그래서, 전세 매매가가 떨어 집 사면 안 돼. 네. 전세 살려고 봤더니 전세 대출 이자 받아서 내는 것보다 월세가 싸다고 월세로 가자. 전세도 좀 떨어져. 근데 월세는 50만 원 올려주세요. 싫은데요? 저쪽 가서 살려고 봐도 여기도 비싸. 저기도 비싸.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월세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 금리 이슈가 해결이 되고 인플레이션 이슈가 해결이 되면 몇 년 뒤에 네. 내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네, 2년 네. 3년 걸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기준금리 팍 내릴 겁니다. 네, 이거는 주식하시는 분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를 팍 내릴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환경이 뭐가 바뀐 걸까? 대구와 서울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 대구는 매매가도 떨어졌어. 네. 전세가도 떨어졌어. 네. 월세가도 떨어졌죠. 네. 서울과 수도권은 월세가가 많이 올라왔죠. 네. 이 상태에서 금리가 팍 낮아졌어요. 네. 갑자기 금리 전세자금 주택담보대출이자 전세자금대출이자 3%로 줄어들었어요. 전세로 돌리겠죠, 그럼. 그러면은 네. 세입자 입장에서 네. 야, 이거 내가 150만 원씩 월세 내는 거보다 전세 이자 1억에 20만 전세가 낮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전세로 확 심리가 돌죠. 네. 이때 집 사기가 좋은 시기라는 게 아직 이 집을 사야 된다는 이 막 대중들의 열망이 아직 안 터졌다면 안전한 전세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전세가 올라가겠네요, 그럼. 그러면 전세가가 오르는데 네. 올라간 월세를 기준으로 전세가가 이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전세가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아. 그러면 매매가가 이렇게 떨어져. 전세가도 조금씩 떨어져. 이게 많이 지금 벌어져 있었잖아요, 네, 전세가랑. 네, 그렇죠. 월세가가 올라가다가 얘가 어느 순간 전세랑 월세가 만나죠. 네, 네. 얘가 월세는 근데 전세보다 더 올라가요. 네. 월세가 보통 1년에 2년 기준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더, 그러니까 월세 한 40만 원 더 줘도 때까지 올라갑니다. 왜? 복비랑 이사비 생각하면 그쵸, 예, 그쵸. 그러니까 월세가 더 올라가요 전세보다. 이렇게 크로스가 돼서 월세 이게 이제 또 이렇게 가겠죠, 같이. 네, 네. 그 상황에서 금리가 내려갔을 때, 야 이거를 전세로 해서 한 게 이득이 돼서 전세 싹 돌면 집주인 전세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죠. 이 월세, 야 너 월세 150보다 전세 뭐 몇 억 대출 이자가 나으니까 전세를 지금은 1억에 50만 원, 예를 들어 40만 원 든다. 그러면 내가 120만 원 월세를 살고 있어요? 그럼 3억이 적정가죠, 전세가. 그쵸? 근데 1억 빌리는데 20만 원이면 된다. 네. 그러면 120만 원 월세를 6억까지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6억으로 올려도 내가 월세보단 이득이야. 그쵸, 그쵸. 그쵸? 월세는 그때 막 150불을 쓰고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럼 전세금이 팍 올라가죠. 그쵸. 근데 매매가는 계속 떨어졌죠. 네. 전세가는 팍 올라갔죠. 이 상황에서 갭이 줄었죠. 그쵸. 저 같은 투자자는 갭 투자를 한다는 거죠. 지금 사면 되게 좋겠다. 야, 공급량도 부족한데 사람들이 아무도 이게 2013년, 14년, 15년, 16년이에요. 서울에. 근데 대구는 다르죠.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네. 월세가 계속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막 3년 뒤에, 네. 아, 2년 뒤에 공급량이 2025년까지 많거든요. 그때 금리가 팍 떨어졌어요. 야, 그럼 전세를 확 올려야지 했는데 월세 기준으로 전세로 돌아가죠. 근데 서울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대구는 공급이 많아서 월세가 내려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돌릴 수 있는 전세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적죠. 서울만큼 팍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올라가기 시작하겠지만 네. 그리고 공급이 여전히 있으니까 야, 나 전세 그 돈 주고 저쪽 새 빈집 전세 살래.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전세가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죠. 네. 하지만 얘도 언젠가는 공급이 다 해소가 되면 이제 다시 이렇게 매매가 떨어져 붙게 되잖아요. 이런 거를 메커니즘을 보면 아, 한 25년쯤 가서 그때 봐서 대구 이때 아무도 안 산다고 할 때 좋은 지역 강남 같은 데 사면 좋겠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지역을 훨씬 민감하게 봐야 되는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전세가 매매가가 붙었을 때가 집을 사기 좋은 거다는 기초적인 거고 거기보다 여러분이 한 번 더 보신다면 전세, 매매, 월세 중에 하나라도 하락기 때는 전세나 월세 중에 하나가 오르고 있는지요. 네. 그걸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울과 대구는 네. 운명이 지금 다르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세종과도 다르다. 경기도와도 서울은 달라요. 경기도는 3개 신도시가 2027년부터 입주가 기다리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미래의 공급이 정해져 있어. 그쵸, 그럼 이렇게 확 바꿔서 올라갔다가도 야, 또 몇 년 뒤에 공급 시작이니까 네. 하락 유인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제가 욕을 먹어도 웬만하면 서울이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신호들을 보시면 네.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하면 이런 기회를 잡는 거예요. 아, 방금 딱 설명 들으니까 공부를 해야겠네요. 공부해야죠. 네, 확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공부하시면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음모론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음모론은 이제 뭐 계속 부동산 떨어진다 망한다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있고요. 네. 우리가 이념적인 게 좀 있는데. 이념적인 거요? 네. 젊었을 때 젊었을 때 네. 뭔가 이렇게 진보적이지 않으면은 뭐 가슴이 없다 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아, 예. 20, 30대에게 피 끓는 이 정의감이 있잖아요. 부동산을 여러분이 되게 이념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내 집 한 채 말고 다른 집을 사는 사람들은 네. 자기 투기를 위해서 남의 집에 집을 뺏는 거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집값을 올린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강하죠. 이게 네. 또 지난 정부의 그 네, 논리를 했는데 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경제 활동은. 네. 그래서 제가 욕을 먹을 걸 아는데 네.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고 막 풀다 할 거 아는데 네. 다주택자가 없으면은 여러분 이 전세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다주택자가 집을 여러 개 사서 전세 월세를 줘야 내 집을 살 수 없는 분들이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하는 그 사다리가 되는 그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임대 주택 사업자니까. 예.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똑똑하게 내가 집값이 이제 쌀 때 왕창 사서 비쌀 때 팔려고 하는 걸 이걸 공부를 하니까 잘 알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득을 보려고 하니까 그런 걸 공부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또 이득을 보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불로소득 갖고. 불로소득은 막 25% 네. 기분 나쁘잖아요. 배 아프잖아요. 그쵸.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상당히 파산할 수 있는 리스크를 두고 사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는 시장만 봐서 여러분이 쉽게 돈 버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많은 분들 파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2008년 이때 그 노무현 정부 때 한창 부동산 경기 좋을 때 강남 쪽에 막 고급 아파트 같은 거 분양 시행하시던 분들 네. 거기 무슨 막 종근당 이런 대표님들 입주하는 그런 고급 빌라 네. 이런 거 지으셨던 분 갑자기 정부 규제 정책 하나 바꿔서 파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에 따라 파산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 꺾이면은 파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쁜 놈들은 이제 막 능력 이상으로 막 개부로 산 다음에 막 일부러 파산해서 책임을 세입자에 떠놓은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보통 뭐 한 집 한두 채, 두 채? 요 정도 사서 막 월세 받고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나쁘게 말하면 필요하고 좋게 보면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쉽게 돈 벌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쉽게 돈 벌지 않습니다. 상승장 때만 봐서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념적으로 내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내가 집을 사지, 그러니까 제일 나쁘게 빠지는 건 능력이 내가 되지만 집을 사지 말고 모두가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사는 세상이 선한 것이다. 로 가게 되는 수가 있어요. 내 집 사지 말고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게 좋은 거야. 투자는 뭐 주식 투자 같은 걸 해서 네. 기업의 가치를 위해서 하는 게 좋은 거고 부동산은 투자는 악이야. 내 집 마련도 심지어 하면 안 돼. 이건 최악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비참해질 겁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남의 집에 사는 건 내가 능력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집 없이. 의식 주잖아요. 인간의 필수 요소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보세요. 역사적으로 내 집 없이 사는 사람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잘 벌고 권력 있는 사람 중에 집이 한 채인 사람 찾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맞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그러니까 이거죠. 집을 투자하는 건 투기고 남의 몫을 뺏는 나쁜 행위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집 마련을 안 한다는 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고 이게 공동의 선이다. 부동산을 한 사람이 한 채씩 가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면 안 되는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시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쪽은 가야 돼. 그 대신 2주택, 3주택 투자 안 하면 되잖아. 그 대신 다른 데 투자하면 되잖아요. 주식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내 집은 사면 안 돼. 평생 전세 살거나 월세 살거나 임대주택 살거나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거기 빠지면 정말 아 여러분 주변에 막 그런 데 빠져서 지금 집 못 살고 이런 분들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보세요. 능력이 있는데 자본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월세랑 전세는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앞으로 더 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피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소유에 대한 이념적인 거 말고 네. 인구가 줄어서 집값은 앞으로 폭락할 거다. 네. 이런 또 음모론이 있단 네. 말이에요. 이게 왜 음모론이냐면 실제랑 맞지 않아서 그래요. 실제랑 벌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제가 뒤에 조금 질문을 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택 소유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이론과 논리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고 어떤 게 맞는지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는 건 적정한 시점에 내가 정말 싸다고 느끼는 시점에 내가 생각할 땐 비싸 어느 정도 비쌀 수 있지만 그래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이다 하는 수준일 때 웬만하면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그게 돈을 버는 길입니다. 그 음모론을 이제 좀 신뢰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뭐 부동산이 뭐 망한다. 뭐 이건 되게 극단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의 집값이 비싸다라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집값은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가격이 필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 거품이 빠졌을 때 내가 내 집을 사겠다라는 네.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신 분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쵸. 뭐 공동 소유까지 아니더라도.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싸게 집을 살 수 있나요? 여러분이 공부가 되어 있으면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네. 괜찮은 전문가 분들 중에 네, 네. 웬만하면 내 집 마련은 그냥 웬만하면 사세요. 그냥 따지지 말고. 그게 네. 왜 그러냐면 네.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할 걸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거기에 가면 네. 쌀 때 안, 이게 2013년, 18년까지 왜 안 샀어요, 집을? 그때도 비싸다고 느꼈으니까. 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면 또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네. 그렇죠. 그쵸. 근데 지금은 정말 역사적 고점이고 외부 여건이 안 좋아서 제가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공부가 정말 되시면 여러분 저점 근처를 잡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 정도까지 공부가 사실 공부도 어려운 게 내가 지금 직장이 있고 내가 부동산 아 그렇죠. 시간 내기 쉽지 않아요. 여기 내가 관심도 없는데. 어려워요. 내가 소유하면 공부를 강제로 하게 되는데 아 그건 맞죠. 내가 없는데 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꾸 이게 결과만 보니까 이 왜 네. 이유를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은 굉장히 비싼 게 맞습니다. 특히나 서울 수도권은 네. 역사적으로 비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네. 단 그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호들 몇 가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신호가 있다면 네. 진짜로 사야 되는 신호인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비쌈에도 불구하고 투자 상품은 더 비싸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요번에 우리 외부 이슈가 잘 해결이 되면 네네네. 여러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요 서울 집값이 네네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떨어졌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원래 모든 투자 상품은 막판에 탐욕에 의해서 진짜 급상승을 하고 하락할 때는 적정 가격보다 공포에서 더 떨어지거든요. 그 에너지가 아직 남아있어요. 몇 가지 객관적인 지표가 있거든요. 물론 이 외부 여건이 더 안 좋아지면 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락할 수도 있고 이 하락을 이겨내고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제 말이 진짜로 제 의견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게 되면 사지 말라고 하거나 저렴한 거 구간만 사라고 하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준비가 돼 있으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음모론에 빠져서 떨어질 거니까 안 사고 그냥 관심을 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기회를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안 사시는 거 좋고 더 떨어져야 된다고 믿는 거 맞습니다. 너무 비싸요. 근데 내가 그 대신 관심을 잃지 마시고 관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식과 경험이에요. 지식과 경험.